네, 안녕하세요. 하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도 이북구수라는 도깨비신당 최준호에 갑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소띠분들 운세. 소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1년 점이라는 건 없어요. 틀은 있어. 365일 12띠야, 예를 들어. 근데 이게 시라는 게 운대라는 게 있어요. 봐봐, 우리가 성주라고 다 성주운을 받는 게 아니야. 일단 맞잖아, 성주운도 다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내 매니면 너의 어부들은 성주가 있고, 내가 세터 들어가도 성주운이 또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랬듯이 어쨌든 간에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년을 또 365일이잖아요. 이런 경우 봤을 거 아니야. 내가 회사를 다녔어. 근데 사업을 했다? 대박을 났네? 운 바뀌지, 예를 들어. 또 반대로 내가 일반 직장을 다녔는데 로또가 걸려서 운대가 바뀌지? 또 반대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내가 운이 진짜 안 좋아. 이게 그 사람의 사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근데 이거는 반대로 동업자야. 나 운이 진짜 좋았다? 근데 이 사람 기운, 여기 기운이 합이라는 게 있잖아. 궁합은 사람 한 번인가 사업 파트너, 결혼을 배우자, 집터, 가게터, 사업터. 이렇게 보는 거야. 궁합은 사람만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 사람 봐봐. 조상도 틀려요. 몸주도 틀려. 직업도 틀려. 성격도 틀려. 과연 내가 시기가 누굴 만났고, 어떤, 단, 소띠운 통을 봤을 때는 팔자를 보잖아요. 이건 있어. 항상 일이 끊이지 않고 일복이 돼. 소띠라는 자체가 항상 일복이 많은 건 있어요. 하나를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내가 갑자기 이동할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고, 외국에 이민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살짝 봤을 때 일복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로 통해서 소띠분들 조금 2021년에 기운이 좀 좋은지 아니면 기운이 나쁜지. 소띠 운대를 봤을 때는 하나가 있다면은, 그건 있어. 소띠 자체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일을, 거리를 내가 만들고, 또 반대로 하나가 있다면은, 일복은 되게 많은데 내가 일하는 만큼 내가 수확은 없어. 많진 않아, 팔자를 봤을 때는. 소띠가 일복이 많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는데 금전이 그렇게 탄탁치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아까 말씀드렸잖아. 영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왜냐면 무역하는 정치 나빠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어. 왜? 똑같을 수가 없어, 그거는요. 왜? 쌍둥이도 잠이 덜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기, 운때, 어떻게 만든, 어떻게 시기에 따라, 그때 똑같을 수가 없다. 이거 봐봐. 대표님들 보면은 친구들 소띠가 많을 거야. 다 직업이 다 다르잖아. 또 방식이 다 다르잖아. 또 시기 바뀌잖아. 그래서 이거야. 시기가 언제고 이 사람 내가 움직여야 돼. 사업하는 사람 있으면 이 문서를 잡아도 됩니까? 안 잡아도 됩니까? 지금 내가 회사에 사업을 지금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운때가 다르다고. 아,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